저기까지 우리 나무 떠들어 가라. 자, 가수 김영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앞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뭐, 앞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네, 안 보이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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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울릉도에 계시는 분이시는데요. 네. 얼마나 이번에 공연 때 너무너무 세상에 야물딱게 일해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과거에 아주 직책 높은 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자, 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선생님. 울릉도 사동 중령이라는 곳에 라페룰사라는 펜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펜션에는 잠깐만요. 펜션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가 펜션이에요. 울릉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명당 위치입니다. 장소가 네. 정말 끝내줘요. 네. 또 하룻밤에 39만 원이래요. 3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7만 원이랍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저기 사장님들이 키우는 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또 다 이식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게 마가목입니다. 아, 요거 빨간색이 마가목이었구나. 네, 마가목 열매. 아, 마가목이 어디에 좋은 거죠? 관절, 무릎, 네. 뼈. 아, 관절, 무릎, 뼈. 이거 내장. 오상육부에 다 좋대요. 네. 그래서 이게 마가 보감하면서 네. 요즘 뭐 상품화도 또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마가목 주도 마가 있더라고. 주도 있어서 예, 좀 선물도 한 병 선물해드렸습니다. 네네네네. 아우 세상에 저 저건 너무 빨갛게 익었네. 저것도 갖다 찍어주세요. 아우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마가목입니다, 여러분. 마가목. 마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 선생님께서 게스트하우스처럼 맞나요? 아니면 울릉도에 계시죠? 집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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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죠. 울릉도에도 집이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부자예요. 중요한 건 부자. 그래서 아이, 마음이 부자네. 네, 울릉도에 또 집에 가가지고요. 또 융숭한 대접을 받고요. 또 뭐 얼마나 이쁘게 깔끔하게 또 수놓고 또 보이는 부분하고 또 틀리게요. 술을 이쁘게 넣고 광목 이불에다가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선물도 받고요. 그거 뭐죠? 텀블러. 텀블러 이쁘게 그림 그린 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밑에 한번 바다 바라보세요. 울릉도의 사동항. 바다입니다. 사동항이랍니다. 그리고 내일 많은 배가 하나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아우, 멋있다. 네. 저는 그래도 내일 12시 30분에 또 다시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 포항 신항만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유, 세상에 그래도 또 울릉도에 아이고 장미가 있네요. 울릉도에 온 김에 그래도 사람이 죽도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는 한번 가야 되지 싶어서 제가 아침 8시 40분 배를 타고 15분 소요되는 그 죽도 더덕이 많이 나는 곳, 또 총각 혼자 살다가 지금은 가정을 이뤄서 인간극장에도 많이 나왔던 분, 그 아유 뭐 비경이 뭐 경치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더덕 차도 한번 먹고 얼른 가가지고 계단이요. 중요한 것은 용두산 공원은 계단이 194계단이지만 거기 계단은 365계단이랍니다. 내일 다리가 온전하게 살아남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래도 죽도에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도를 도동항에서 내일 갔다가 올 거고요. 한 15분간 네네. 네, 저 바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보여드릴 건 없고 뭐 이런 선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 울릉도 호박엿을 뭐 한 봉지 다 드릴 수도 없고 고마 이래 그냥 막 세리 그냥 이렇게 경치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에 조금 하다가 아우 세상에 하다가 약간 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선생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초상권 괜찮습니까? 아유, 이거 비싼 얼굴 안 되는데. 아우, 세상에, 괜찮은 거. 뭐, 이랬던 마음을 내려놓으시지요, 뭐. 네. 내려놓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저랑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풍을 맞는 그 소나무. 이야, 사시사철.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 사람이 누웠겠어요?
항상 소나무는 물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뻗는다는 말씀.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뜹니다. 이 바람 영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바람이 바람 방향으로 가다 보니 그래 됐답니다. 아유 야. 이파리도 저쪽으로가 많잖아요. 아 예 예. 그 나는 우리 또 뭐 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으면 물 쪽으로 사람 저 나무들이 뭐 이렇게 가지를 쭉 뻗는다고 해서 그 가지 뻗은 곳으로 따라 내려가면 물이 반드시 있어서 길을 헤매다가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또 돌파리 인태 살짝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네. 아유 세상에. 어머 이 꼭대기에서 여러분 벤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나무가 약간 떨어지고 그런데도요 운치가 있어요. 저게 라페르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라페르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벤치와 의자입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자, 저쪽 사동항 맞죠? 여기서 딱 바로 보면은 네. 날이 맑은 날은 독도도 보입니다. 아이고 야. 독도도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바다 해상이 조금 흐린 관계로 네. 보이지는 않네요. 아이고 예. 독도도 보인다는데. 아우 세상에 이거 상당히 꼭대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의 아, 모든 전경을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또 뭐 잘 한번 보세요. 보이는지 아나 혹시나 저기가 독도라고요? 독도 방향인데 네. 어떤 날 맑은 날은 보여요. 아 그렇구나. 죽도는 어때요? 죽도는 저쪽 반대편이라서 안 보입니다. 산 뒤쪽에 있어서. 아 그래요? 와우 이, 세상에 그냥 여기는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냥 소망을 종을 한번 쳐봅시다. 아우 예 저총 아 뭐 하는 거라고요? 소망의 종. 소망. 아 이건 딱 잡고 소망을 딱 말한 다음에 네 치세요. 아우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쳐보시지요. 아니요, 저는 다 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요 금방 노래 강의를 마치고 와서 옷을 반짝이 옷을 입었습니다. 미처 벗지를 못하고. 선생님이 밥을 사주고 이런 아주 커피까지 이렇게 용숭한 대접을 받아서 어쨌든 반짝이를 입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잘 보이지 않죠? 그냥 두드리면 돼요. 네 올라서서 네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아우. 소원을 말해보세요. 전 국민 모든 분들에게 꽃으로 보여서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가수 국민 가수 김영아가 될 수 있기를 종아 소원을 들어줘. 한 번만 하면 돼요. 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엄마 말 잘 듣고 남편은 또 저에게 더 잘해주고 이런 날들이 오기를. 사람들의 눈에 꽃으로 보여서 인기가 한없이 올라가기를. 딱. 나무 관세음 보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하시죠.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아니, 한 번만 하세요. 아이고. 사람이 네. 저는 가족 모두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힘줘서 어머 소중한 인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가 어디라고요? 저기를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죠. 아우 너무 멋있는데요. 꼭대기에 건물 보이는 게 네네네네 그 공공관사고요. 네네네 기지국이 있고 그 조금 앞에 네. 낮은 봉우리 있죠. 네네. 그 옆에가 독도 전망대. 우리 집에서 어제와 독도 전망대. 아우 이 선생님이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아우 울릉도에는 아파트가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딱 보니까요. 펜트하우스인데 밤에 보니까 저기가 뭐 독도 뭐 뭐라고 그럴까? 독도 전망대. 독도 전망대라고 그렇게 일러줬거든요. 아 낮에 보니까 저기가 독도 전망대였구나. 저도 약간 섬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다, 그죠? 섬은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래서 울릉도를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울릉도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정도?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쫙 도니까 차로 한 시간. 물론 차로.
걷지는 못하고 입니다. 하루 한정일 걸리겠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 뭐, 좋은 비경들, 아름다운 경치들 다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 비바람 해풍을 맞으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우,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뭐 말 못하는 어떤 나무일지라도 영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야, 가수 김영아가 왔다 간다. 기억해줘. 기억할 것 같네. 아우, 한 바퀴 돕시다. 이야, 저희 펜션이 참 멋있지요. 여기는 또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 울릉도에서 이렇게 넓은 동, 이 땅,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네. 헬기장, 헬기 내리는 곳입니다. 아, 여기 헬기 타고 네네네네. 오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아유, 가족 또... 8분 정도 타더라고요. 보니까 10명까지 탄다 하던가. 헬기 한 번 오신데 1,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돈데요. 돈 네. 많으신 분이야 1,0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많은 김영아는 그래 하겠습니까? 친구들 같으면 10명 하면 100만 원씩만 하면 옵니다. 아, 그죠? 인당. 네. 그렇네요. 열심히 100만 원 모읍시다. 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우, 맞네. 아, 가운데 틀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봉신 보기나이 좋네. 이 청명한 가을, 그 늦가을인데 이 코로 제가 비염기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 와서 비염이 다 나서버렸어요. 세상에.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또 이 산꼭대기 왠네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 이곳에 왔으니 공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비염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어쨌든 제가 울릉도에서 12일간을 머무르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녁에 강의를 끝내고는요. 내일 크루즈를 타고 이 포항영일만으로 갈 건데요. 가기 전에 저는 또 죽도에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다시 실시간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영상에 그냥 남기게 되는지 올라가다가 365계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빠지면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힘 빠져도 실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한 시간에 안에 죽도를 후루룩 한 바퀴 돌고 도라지 저 더덕 차를 한 잔에 저 더덕 접인가 찬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접을 한 사발이 돈을 주고 또 사먹고요. 그래 후루룩 와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제가 포항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수 김영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참 태어나서 울릉도에 처음 와가지고 촌년이 출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펜션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멋있는 바다도 한 바퀴 돌고 다 구경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따가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또 실시간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곳이 있어요, 뒤쪽에. 아, 그래요? 더 멋있어요? 그럼 안 끄겠습니다. 그냥 쭉 가겠습니다. 아까 요 단추라는 강아지가 너무 이쁜 강아지가 있던데 아우 세상 정말 단추처럼 생겼대요.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야 뒤에는 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연못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따뜻할 때면 여기 커피 마시는 곳이 네 요런 아 멋있네요. 네. 네, 한번 타보실래요? 그네요? 네, 한번 타겠습니다. 반짝이 입고 타겠습니다. 아우 반짝이 김영아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어머 섹시합니까? 좋아요. 네. 아우 세상에 최초로 반짝이 좌 입고 이렇게 그네를 타는 가수 김영아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꼭 친정 언니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혼자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혼자 가십니까? 네. 네 들고 한번 얘기를 해줘. 바톤 이어받아서 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말은 잘 못합니다.
그따 되고 지금 아, 이렇게 펜션에 이렇게 사장님의 배려가 예, 음식을 시켜서도 이렇게 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집이 여섯 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저기 참 노래방 시설도 내가 있었는데 요새는 손님이 없어서 별로 안 하는 거. 그래도 한번 가입시다. 아 없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우 요 노란 요 아우 요 국화. 맞지요? 네. 이거 국화 이름이 뭘까요? 그냥 노란 국화? 아니요, 뭐 이름 있는데 다 몰라요.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거는 털머위, 요거는 안다. 아 그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털머위. 털머위. 이, 이 꽃이 피면은 울릉도에 오징어가 안 잡혀요. 이 꽃이 져야만이 울릉도가 잡, 오징어가 잡혀요. 아. 울릉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오징어가. 아 이 꽃이 피면은 오징어가 안 잡히고. 꽃이 빨리 져야지만이 오징어가 잡히는 어떤 계절이 돌아온답니다. 털머위. 털머위. 우리 머위, 머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털이 났다고 털머위인가 봐요. 털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털머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건 할까? 아, 그러니까, 진짜, 머위하고 비슷, 똑같이 생겼는데 좀 반질반질하다. 반질반질하고 네, 좀 두껍네. 아우, 이 참, 조그마한 것들 다 이쁩니다. 수국이 자, 정말 이쁘는데 다 써버렸다. 아, 예. 보라색, 흰색, 분홍색. 아우, 멋있네. 솔잎도 많았고. 여기에 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칸막이처럼 되어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고. 방갈로. 방갈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거들랑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막처럼 만들어놔버렸어. 아, 진짜. 변은 아직 떠났었네. 자, 저, 이거, 저쪽으로 올라가는가 봐요. 네. 아,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숙소니까 요 식당이고. 아. 요 배경을. 이건 뭐지? 연못이에요? 아 여기 저기 장작 보세요. 캠파이어. 아 여기 캠프파이어 하는 곳이래요. 어 맞네.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이게 돌멩이가 여기는 화산석이라 그랬죠? 예, 예, 화산석이어서 약간 거칠거칠하고 그 제주도 거 돌멩이하고는 또 약간 틀리죠? 예, 약간 틀린 거. 나리분지 가보셨어요? 예, 예. 나리분지 고 한참 이제 올라가서 저기 성인봉 돌이 이렇게 별로 무겁지가 않은 것 같더라, 보석, 여기도. 보석에서 가벼워. 아, 그쵸. 우리 집에 그 앞에 보면은 보석에다 나면 나무를 막 심어놨는데. 어머, 또 김영하고 오니까 또 저렇게 분수가 솟아오르네요. 아우,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나? 사장님이 정말 부지런 하셔. 아우, 아주 안 좋네. 세상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봄 같지 않아. 어머, 꽃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거는 보라색 국화인데. 울릉? 해국이라 그래, 해국. 아, 해국. 이 꽃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뭐예요? 달리아 같은데. 어, 달리아 종류예요. 달리아? 네. 아, 어머. 근데 뭐 요건 아직 덜 핀네. 국산 달리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달리아, 어우, 이뻐. 달리아 이파리 같은데. 네. 자, 이 겨울에 아우 이렇게 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우 사장님이 되게 깔끔하시고 사장님 보시면 네. 진짜 막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단데 예. 하나도 뭐 지저분한 게 없네. 아우 이건 뭐 못 잎이지만 이게, 잎도 되게 예쁘네요. 후박나무인데 후박나무. 후박나무 헷갈린다 내가 한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예. 후박나무 뭔가 어디에서 하면은 이 아, 이 이빨 그 저기 풍치 아마 풍치 뭐 이런데 치약에도 저자리 후박나무가 다른데 저기 후박나무인지 근데 그 후박나무로 뭐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제품들이 없을까요? 울릉에? 울릉도에는 뭐 따로 보는 거 근데 그 좋은 걸 누군가가 후박나무에 뭐가 울릉도에 흙비둘기가 자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 흙비둘기. 후박나무에서 많이 또 생각해서 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열매인데. 까마귀 뭐 같다 그죠? 무슨 열매? 꼭 머루 같이 생겼네요. 여러분들 아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머루 같이 생겨서 먹지는 아, 못할 것 같다. 말랑하다 이거. 그죠? 네, 말랑해. 어, 다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포도처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무 이름 다 적어놨던데. 그쵸.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려고. 인생은 그렇게 어렵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부들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소세지. 소세지. 오뎅인데, 오뎅. 오뎅? 딱 오뎅인데요. 근데 울릉도의 좋은 점이요. 울릉도에는 뱀이 없답니다, 뱀. 뱀이 없고, 제일 큰 동물이 고양이. 제일 큰 동물이 고양이래요. 멧돼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풀숲을 지나다가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부들인가 뭐 그럴 거예요. 부들. 저기. 아니야. 오뎅 같구만. 우리 그 부산 어묵. 이게 원래 이렇지 않고, 이렇게 간색으로. 요것처럼 여름에 이게 딱. 예, 예. 꼬챙이에 끼어져 있는 부산 어묵 같네. 좋던데, 그것도 만들어놨네. 나 그거는 오늘 선반으로. 아, 저기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네. 아, 세상에. 아유, 여기서 막 한 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이게 예. 나물이에요. 나물이에요? 질경이? 이거는 질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나물인가? 미역치. 미역치. 시나물. 아. 어디 보면 또 분지깽이도 있어요. 울릉도에 유명한 산나물이 또 분지깽이, 그 다음에 전호. 전호나물, 미역치, 고비. 어제 또 저. 산나물. 어제 저를. 전호나무를 좀 주시더라고. 네. 그걸 좀 감사하게도요. 저 왕꽃이다. 이거 뭐야? 왕. 세상에 이게 왜 모가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네. 어머나, 이거 딱 조화 같아. 너무 너무 화려해 이거. 아우. 아우 이뻐 이뻐. 이거 또, 아우, 또, 쪼만한 얘가, 이거 봐. 이게 부지깽입니다. 부지깽이 꽃이에요. 아, 부지깽이 꽃이래요. 네. 이거, 울릉도의 유명한 나물이에요. 나물, 또, 유명한 나물. 이름이 부지깽인데. 부지깽이 꽃이 하얗게 피면서 정말 이쁜데, 지금 다 지는. 부지깽이 꽃이랍니다. 여러분들, 귀한 꽃이에요. 한 번. 아, 부지깽이가 가을에 피는가요? 겨울에, 저, 봄에, 봄에 피는 게 아니고. 봄에. 근데, 봄에. 아, 봄, 가을 두 번 하는갑 다, 그죠? 가을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죽고 그 대에서 또 올라와요. 아, 아이고야, 여기다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 아유, 다라이 대야. 자, 여기 가도 되는가 모르겠네. 김영아가 담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빠지는 거 아닌가? 빠지 마시다. 나는 무섭다. 나는 이런 걸 무서워한다 진짜. 오. 제가 도전은 하겠습니다만은 어지럽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돛담에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우 세상 연못이에요 연못. 어우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어우. 자. 어머 복닥한 여기.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무조건 사랑할 거야. 공연 무대. 자, 내부입니다. 돛담배 내부. 아이고야. 풍선도 있고. 저 안에 전구 같은데. 자, 멋있는 배경을 한번 배경들을 보시고 버드나무도 있고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무서워 죽겠네. 오. 오. 울렁거린다. 엄마. 엄마 엄마. 보라색 꽃 많이 막 펴가 있을 거예요. 왕 뭐라고요? 왕해국. 왕해국. 해국인데 보라색 꽃. 아 국화 종류예요? 네. 아. 아 진짜. 근데 이게 밑에 보면 막 수근한 모습이. 이게 호박나무라고요? 이게 천. 이건 또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다음 이름 아저 대 이름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닌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 오기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칸나도 정말 이쁘게 피거든요. 칸나 향이 좀 되게 약간 독특하잖아, 그죠? 보자. 안 나는데 냄새? 아닌가?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명이? 이게 뭐고? 모이. 예. 모이. 아 여기 모이는 약간 틀린 것 같네.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낭만적이고, 울릉도 제가 12일 동안, 머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오늘 저녁 강의가 끝나면, 내일 되면 이제 크루즈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울릉도까지 왔는데, 죽도를 구경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죽도를 한번, 365계단이래요. 그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한번 꼭 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죽도를 가고 빨리 돌아와가지고 크루즈 배를 타고 7시간을 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실시간에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 나도 죽을 고생을 하고 바빠십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왕희국꽃 아우 이뻐. 다 거의 지니까 더리. 네네네네. 완전 송곳처럼 착착. 네네네네. 그래서 내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울릉도에 내가 죽도 가서 실시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울릉도에서 찍는 실시간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선생님.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됐다. 라이브 방송 종료 중입니다.